안녕하세요. 자, 이제 선생님들, 우리 5월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휴일이 많잖아요. 그 휴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휴일에 노르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힘차게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휴일을 맞이해서 절대 놀지 않는 그런 반을 갱학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부터는 열심히 달리셔야겠죠? 자, 지선쌤과 함께 필수 핵심 150제 반드시 꼭 풀어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작년에도 반드시 꼭 풀어봐야 할 뭐 100제, 50제, 150제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그 첫 스타트, 올해의 첫 스타트입니다. 자, 반드시 풀어봐야 할 150제. 한 150문제 정도는 5월에 풀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냥 150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다, 모든 문제는 다 대학교 수진이 함께 만든 문제예요. 자, 유아이명 수험가 어디에도 대학교 수진의 문제를 풀어주는 곳은 없어요. 이지선 유아이명이 전무합니다. 자, 선생님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잖아요, 저는. 근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요, 출제 인력풀 사람들만 데리고 문제를 출제해요. 실제로.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은요, 대학 교수들만 출제 인력풀이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초빙합니다. 일반인들은 출제 인력풀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그 출제 인력풀 교수는, 출제 인력풀은 오로지 교수기 때문에 대학 교수진이 아닌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자도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아니, 유아이명에 대해서 출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출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내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대학교 수진이 무슨 문제를 내느냐, 바로 그거예요. 자,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무슨 문제를 내든 말든 그게 선생님들 당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바빠요, 선생님들. 정말 아이도 돌봐야 되고 아이도 내팽개치고 공부하시는데 왜 쓸데없는 문제를 풀어요? 자, 오직 대학교 수진이 낸 문제가 아니면 당락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이지선 유아유명의 문제는 대학교 수진이 낸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확실하게 적중하는 거예요. 자, 이 반은요, 150문제 반드시 풀어봐야 할,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풀어봐야 후회하지 않는 그런 150문제입니다. 자, 풀어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후회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보니까 시험 문제 똑같이 많이 나오니까. 여태까지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매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개인 과외예요. 게다가 150문제를 그냥 해설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과외까지 해드립니다. 개인 과외. 개인 과외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대1로 선생님 붙잡고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공부 계획까지 다 짜드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혼자 공부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모든 수험가에서 거짓으로 선생님들 떨어지는 방향만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아이명 수험가 전체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오직 유아이명 중에서 이지선 유아이명만이 계속해서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장 가보고 느끼시는 거예요. 시험장 가봤더니 와, 진짜 이지선 교수가 나온다던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드려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쪽 계속 틀린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많은 수험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또 떨어져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지선 교수를 만나야 단기간에 가능해요. 선생님이 틀린 생각을 하실 때 제가 바른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정말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모델,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의 생활 계획표, 공부 잘하는 사람의 답안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합격생들 답안지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분석해드려요. 1대1로 그것도. 그냥 이렇게 뚝 뿌려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1대1로 제가 선생님들을 탁 붙잡고
이거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죠. 그런데 여기 수석한 분 그리고 합격한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답이 틀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감이 딱 와요. 딱 대조해서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답을 써야 되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물론 적중하는 150문제 꼭 풀어봐야 될 150문제를 풀어본다는 가장 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계획, 생활계획, 생활관리 모든 것들을 다 해드려요. 자 선생님들 혼자 이게 내가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려우셨다면 바로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과외반 자 요거는 온라인 강의로만 개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강의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까 원거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개인 지도도 줌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이지만 개인 지도는 학원에 와서 직접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랑 약속하시면 되는데 줌도 정말 직접 만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점도 있어요. 많은 자료를 제가 파일로 막 보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원거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지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아교육과 학과장, 그냥 교수가 아니라 학과장 대학교수 출신이에요. 학과장도 되게 오래 했어요. 자, 저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정말 실무적인 일도 가담 안 한 데가 없고 공부는 당연히 많이 했고 공부는 굉장히 잘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유아임용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2지선을 거치지 않고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합격하고 싶다. 길은 2지선밖에 없어요. 지금은 유아임용 수험의 대세는 2지선입니다. 자, 지금 수강생이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은 오직 2지선 유아임용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지선과 함께 하셔야 반드시 합격하신다는 거를 이제 많은 수험생들도 아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지 않아도 검색해서 다 찾아보시고 입소문으로 알고 오시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개인 과외반의 효력은 막강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선생님들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실력 점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요 반에서 초수 합격생 정말 많았고요. 일병행 선생님들 정말 많이 합격하셨고요. 수험가를 온갖 수험가를 다 떠돌다가 유명하니까 잘 가르치는 줄 알고 떠돌다가 속았구나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느끼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와서 합격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선생님들 2지선 유아임용과 개인과외 가슴 설레실 거예요. 저랑 만나면 매 회차마다 실력이 기적적으로 점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직접 알려드려요. 저 공부는 정말 잘했고 다른 거는 못한 거 많은데 저는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했던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다른 대학교수진 대학교수진들은 다 이제 대부분 출제 인력풀이거든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그러니까 대학교수진의 생각들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요. 저랑 다 친하잖아요. 제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합격생들의 생생한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있을 때도 제가 직접 지도를 했지만 또 수험가에 나와서 1대1로 제가 밀착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답안지 다 가지고 있고 공부 어떻게 했는지 너무너무 생생하게 다 알아요. 그걸 다 드릴게요. 자, 그래서 쌤들 저와 함께 하시면은 정말 놀라운 거짓말 같은 실력 점핑이 일어나고 길을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길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 적중 문제에 길을 확실히 다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바로 필수 150제를 다루는 개인 과외 반입니다. 자, 요 반에서 선생님들 만나 뵙기 바랍니다. 이 반은 합격으로 가는 비법,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지성과 함께 5월에 놀지 마시고 어린이날 뭐 이런 데 집중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5월에 놀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선생님들을 초청합니다. 언니 같은 지선쌤 열과성을 다해서 선생님 옆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